대전녀 잘 보고 있니? 너 나한테 연락했던 거 기억나니? 나 그때 너 정말 웃겼다? 이제 와서 뭘? 아! 마랑 브이로그. What up, geez? Wow. 굉장히 좋은 날씨지요? 달리던 방향기! 달리던 방향기! 달리던 방향기! 달리던 방향기! 방향기! 달고 방향기! 자, 일단 밥부터 합시다. 달리던 방향기! 끝. 그리고 바로 밥통에 칙칙칙. 바로 치사로 해서 쿠쿠가 치사를 시작합니다. 칙칙칙. 밥 양기. 육개장 설렁탕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개장 설렁탕을 칙칙칙. 와, 색깔이 좋네. 와, 잘 됐죠? 비벼주고요. 부터 졸라키야! 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편집! 형님 밥 먹고, 일단 나가서 제 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기 안 보여? 야, 너 쟤네 식단이야? 아, 왜 남의 집에 와 자꾸? 남의 집이야, 저리 가라고. 뭐야 얘네 왜? 이게 야유회하냐? 빨리 가세요. 아, 여기 안 됩니다. 여기 불법 오시면 안 돼요. 야, 니들 지금 다 해판이야, 해판. 쟤한테 죽어. 아, 가세요. 들어가세요. 아저씨.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들어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들어가세요. 밤냥이! 돌아왔습니다. 저녁 시간이. 인사해! 안녕하세요. 실베겜체. What is it? 실베겜체. 이거 보세요. 적당히 이 정도만 먹고. What is it? 하피볼. 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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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행복해요. 실베겜체. 밥 위에. 두 개를 흰 밥에 칙칙칙 지를 내 입에 제가 요새 깨달았는데 이 젓가락질을 잘 배워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이가 좀 많이 찼는데 뭐 20대 후반? 뭐 30대 초반? 중반? 만약에 여러분 30살이야? 젓가락질 안 바꿨다라는 건 두 가지를 유추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고집이 있어서 안 바꿨다. 맞잖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친구도 그랬을 거야. 부모님도 그랬을 거고. 그냥 젓가락질을 이렇게 하면 한 번쯤은 잘 해라 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안 바꿨다? 본인 고집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주변에 아무도 얘기 안 해줬다는 얘기죠. 주변에 피드백 주는 사람 없다고 하면 그거는 너무 안타깝다. 제가 요새 라이브 하는데 보통 무슨 얘기인지는 못 알아들을 정도로 내가 이렇게 세상에 관심 없구나. 뭐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단문피라 그러나? 담배 문신? 피어칭? 이것도 몰랐어요. 단문피도 몰랐고 임태기 몰랐고요. 예랑이도 몰랐고 뭐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되게 잘생긴 남성분이 머릿속에 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노시였나? 아닌데. 임! 차은우! 차은우 씨 되게 잘생겼지? 그렇게 제가 잘 몰라요. 전 제 관심 있는 분야만 아니까. 제 친구 결혼식장 아니고 제 친구 누나의 결혼식장이었는데 제가 체육복 입고 왔습니다. 그나마 검은색 체육복을 입고 왔어요. 왜냐면 저는 결혼식을 간다는 거는 축복해주러 가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내 삶의 보태라 이래서 축의금 주는 거 두 개. 이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체육복을 입고 결혼식 참여하고 밥 먹고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놈이 저 따라오더라고요. 축하한다 막 이런 얘기하는데 갑자기 나한테 와서 너 왜 체육복 입고 왔냐 해서 체육복이 왜? 체육복이 왜? 이랬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야 그래도 이거 좀 아니지 않냐. 왜? 나 검은색 신발이랑 체육복 입고 왔는데 왜? 야 나 솔직히 니들이 내 결혼식에 양복이 안 입고 와도 돼. 아니 저 벗고 와도 돼. 그냥 네가 와주는 것만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친구가 한숨을 푹 쉬면서 그런 행동은 너에게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를 초대한 사람으로서 나에겐 이기적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듣고 보니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친구가 괜히 나 때문에 눈치 본다고 생각하니까 이 친구한테 피해가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나는 괜찮다는 이 마음 마인드가 어떤 문화의 잣대가 이미 있고 기준이 있는 그런 세계에서는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제가 격식을 차립니다. 사실 제 결혼식에는 아무렇게만 입고 와도 돼요. 저는 진짜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건 이제 내 결혼식인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뭐냐면 아까처럼 그 젓가락질이든 뭐 꼰대 문화든 아니면 이런 뭐 이런 격식든 따라줘야 할 게 있다 이 얘기야. 너무 이기적이다.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나 혼자 하는 거 남의 시선 의식 안 하는 거 나 또한 그랬으니까 내가 여러분 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젓가락질 잘하는 거 여자 좋아한다? 이름만 바꿔. 아, 내가 좋은 얘기 해줄게. 오케이 바꾸지 마. 니 맘대로 먹어. 이렇게 먹든 저렇게 먹든 주워 먹든 I don't care. 내 앞에서 먹으면 오케이야. 야 오케이. 근데 니들이 짝사랑하는 그녀 있지? 니들이 짝사랑하는 그녀 걔들 싫대. 제가 라이브 할 때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이 바로 환승연애. 환승. 여기서 말하는 제 환승연애는 서로 헤어지고 나서 다른 남자를 만났다, 다른 여자를 만났답니다.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남남 된 거잖아. 남남 된 거. 간단하게 생각해봐. 어차피 안 될 인연이었던 거지. 아무리 붙잡아봤자 떠나간 버스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나도! 당해봤어. 대전녀라고 아실 거예요. 대전녀 잘 보고 있니? 너 나한테 연락했던 거 기억나니? 나 그때 너 정말 웃겼다? 이제 와서 뭘? 아! 쥐뿔도 없었던 25살의 유태양이 이제는 뭐가 있다 보니 그렇게 연락했니? 아니 네가 그렇게 무임승차한 이후에 나는 너를 블랙리스트에 달았어. 하지만 너의 불황을 원치 않다. 그래도 나를 거쳤으니 네가 바랬던 그 도착지에 무사히 갔길 바란다. 저도
잡아보려고 노력했어요. 저도 진짜 생각해보면 소름 끼치지만 매일매일 편지 써서 매일매일 보내도 봤어요. 저도 그 친구가 프랑스로 유학 갔었거든요. 프랑스 유학한 그 사이에 그 친구 어머님한테 선물 사들고 저녁도 샀었습니다. 못 움직이겠어요. 왠지 알아요? 너무 창피해서 온몸에 소름이 끼치네요. 그리고서 그 친구한테 갑자기 한 번도 내 카톡을 읽지 않았던 그녀가 갑자기 카톡이 왔습니다. 그 단어 하나에 제가 시원하게 보내줬죠. 아니요, 시원하게 정신 차렸죠. 역겨워. 여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역겹대요! 여보세요? 그 누구 있죠? 제가 역겹다고 합니다! 내가 역겹대! 야, 이렇게 하자. 나 떠나간 여자 잡지 마. 나 떠나간 남자 찍지 마. 밥을 먹고 있는데 그만 만나 이러면 아, 오케이 성수동 가, 로데오 가. 나만 믿어. 깔렸어. 그러니까 이겁니다. 환승 연애는 사실 아쉬운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떠한 그 장치지. 자기 힘들 때 더 힘들게 하지 말라라, 이런 약간 좀 이런 느낌인데, 사실 서로 안 맞아서 헤어지고서 다른 남자 만나거나 여자 만나는 건 난 너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해요, 남녀들은. 자, 여러분들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오늘 좀 냉정한 말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길을 사시는데 굉장히 좋은 걸음과 길잡이가 될 것 같습니다. 바이. 떠나는 내 맘이 널 사랑을 했지. 기다리고 널 안아주겠다고. 대전에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난 너와 벌써 아이를 낳았지. 나 너무나 사랑을 했지. 하지만 너는 신발 거꾸로 신고서 나에게 역겹다 했지. 하지만 나는 넘어지지 않지. 달고 대한 밤양갱. 밤양갱. 쓰고 쓴 대전녀. 에, 사랑은 아무나 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너는 그랬으면 안 돼. 아무도 모르게 널 사랑했고, 하지만 지금은 사랑하지 않아. 널 사랑을 우뻐뿌뻐 네 사랑이 우뻐뿌뻐 달고 나든 대전녀 달고 단 대전녀 에, 언젠가 너를 마주칠 일이 있음. 인사를 말고 눈빛만 보내자. 왜냐면 나는 너를 보면 PTSD가 도네. 난 너무 싫어. 내가 널 너무 사랑하고 아무도 모르게 기다렸었지. 하지만 나는 날 기다렸었고 그런 날 너를 너무나 그랬어.